자, 라운시 큐에 대안주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보안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안 관련 대장주 파이오링크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백신 패스라든지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이어가보자라는 의미에서 TJ미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파이오링크와 TJ미디어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 보안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이 종목은 좀 받쳐주고 있나요? 네, 실적이 성장세 뚜렷하게 되면은 보안주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아지는 실적의 기업은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일단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네트워킹, 그러니까 즉 어떤 네트워킹과 웹 보안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먼저 최근에 글로벌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 패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포티넷이나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또 팔로알토죠.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주가가 고점권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왜 이렇죠? 그러게요. 네, 따라가야죠. 네. 네, 열심히 따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네트워크 관련된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해서 인프라 장비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 상당히 어떤 주된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렇죠. 미국의 아마존이나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사업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스위치라는 쪽이 부각을 받습니다. 네, 이쪽은 사용자가 설치가 쉽고 게다가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장비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가 커질 때마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ADC라고 하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기 쪽입니다. 이쪽이 모바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또 트래픽이 증가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또 관점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92억 정도. 그래서 한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130억대 또 40% 증가합니다. 수익이 좋네요. 네, 이런 회사는 사줘야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18%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총이 1,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소외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주가와 그를 회답하는 변화를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오링크, 보안주 중에 실적이 받쳐주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파이오링크, 꼭 보안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 너무 싸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아주 신박합니다. TJ미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예, 노래방 관련주, 이제 미드 코로나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래방 관련주들이 찾아보니까 TJ미디어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이 아니라 클럽 관련주가 있으면 클럽 관련주를 갖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용업소 출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를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뻔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발상에 전화해서 TJ미디어를 네,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그 라운시큐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그 락다운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락다운이 풀리게 주부터입니다.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놀고 싶 그동안 눌려있던 놀고 싶다는 심리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홍대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노년 고객 쪽에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는 또 공통점이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놀자주가 이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 제한이 없어져 버렸죠.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 계속해서 유흥인데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회식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뭐 회식하게 되면 1차, 2차, 뭐 또 3차 시작하겠죠. 그럼 계속 술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회식의 마지막은 항상 노래방으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네.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회사 다닐 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방이 이제 유흥 시설 어떤 영업 시간 제한 폐지가 어떤 주유주라든지 이런 유흥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잘 아시다시피 뭐 항공, 여행, 숙박, 면세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현대백화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TJ미디어 같은 유흥 관련주는 언급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사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 점유율이
90%고요. 그리고 금영이라는 회사는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제치고 노래방 국내 노래방 기기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노는 이때 또 연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연말 되면서도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술자리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본다라면은 결국 유흥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클럽주를 하고 싶었지만은 클럽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엔터사가 만약에 클럽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엔터사가 또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클럽주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일단 노래방 관련주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DJ 미디어, 위드 코로나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노래방을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또 노래방 하시는 업주분들이 네. 문 닫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자분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다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이어갈게요. TJ 미디어 어제 네. 거의 뭐 상한가 기록을 하다가 20% 네네. 넘게 상승 거래를 마쳤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네. 주시죠. 일단은 지난 5월달에서 6월달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100스펜스 기대감 때문에 7,000원까지 갔었다가 이게 연장이 되게 돼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1월달 이제 락건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전고 좀 돌파가 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욕심을 좀 불어보면은 6,600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바이오링크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주가가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16,000원 중반대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넘어선 2만 원대는 충분히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이 확인된 보안주 파이오링크 가격 전략 주셨고요.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TJ 미디어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